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죠. 아, 반도체. 참, 반도체. 어렸을 때 이 반도체라는 거 참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 즉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것만 갖고 실험을 하다가 반도체라는 게 있다. 아주 신기했거든요. 과연 반도체가 뭐길래 우리 삶을, 우리 투자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눈이 불편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승우 연구위원님,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가 삼성,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여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제가 알고 있는 수준 먼저 좀 공개를 하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좀 넘어서는 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뭐 1, 2등, 네. 아주 잘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비메모리 쪽, 이쪽으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힘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가 랜드 쪽,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파운드리 삼성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정도만 대략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한 1분기 넘어서부터 가격이 약간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분의 전망 정도를 제가 얼핏 네. 넘어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핵심은 알고 있는. 핵심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제대로 잘 알고 계신. 아, 그렇습니까? 아, 이 정도가 이제 반도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는 현재 상황 뭐 한번 잠깐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먼저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네. 시가총액 1, 2등 업체인데 네. 올해 주가가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오른 거랑 비교해 보면 네, 네. 두 회사가 언더퍼폼을 많이 했고요. 그 빈 자리를 이제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인터넷, 네. 게임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채워놔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당혹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지난번에 3월 19일 날 코로나 저점에서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동학 우리 네, 개미 네.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많이 샀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사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성과가 네. 뭐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었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됐었던 거죠. 웬만한 주식도 뭐 두 배 세 배 많이 올랐는데 다들 뭐 상당히 관심들은 많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 혹은 뭐 SK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의 별 재미를 못 보시 물론 이제 재미를 못 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보다야 안 떨어지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아마 충분히 있으셨을 테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예측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이게 좀 과거랑 네.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사이클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세계 경기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가져온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네. 이 페이지에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차트입니까? 위에 이거?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면은 네. 그 굵은색으로 굵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증가율이고요. 시장 네. 증가율이고 그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세계 GDP 성장률입니다. 세계 GDP 성장률이 진폭이 이렇게 쭉쭉 왔다 갔다 할 때 반도체는 대체로 그거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써놨지만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한 0.63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 높은 편이죠? 뭐 상당히 아니, 높은 편인데 높은 이제 요거를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네. 그 옆에 있는 이제 차트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GDP 성장률의 델타, 그러니까 증분. 아, 전년도 예, 전년도 GDP 대비 이제 올해 GDP 요걸 가지고선 반도체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코릴레이션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0.77 정도 나오게 되면은 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네.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면은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니까 네. 사실 안 좋아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아야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올해 반도체 시장이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좀 발생을 그래요? 한 거죠. 네.
저 그래서 과거랑 좀 패턴이 안 맞는다든지 그 말씀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네.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8년 단위로 그 롤링 코릴레이션 8년 단위로 묶어서 이 상관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해본 건데 보면 2016년도 이후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잣대로 이거를 보기가 점점 쉽지 않아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마이너스가 난 거죠, 사실은. 세계 경제는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반도체는 네. 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 결국 코로나로 인한 그 노이즈가 여러 군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이제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도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전 세계 산업의 시장 규모를 잠깐 보면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의 산업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4,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작년도 기준.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여행 산업 있지 않습니까? 여행 산업 시장 규모는 얼마냐? 뭐 정확한 건 사실 모르지만 이제 러플리하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한 4배 정도 시장이 되고요. 반도체 4배나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여행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가는 것이니까 네네네네네. 그게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여행이나 레저 또는 심지어는 의류 이런 데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소비가 집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뭐 노트북을 산다든지 뭐 모니터를 추가로 한 대 더 산다든지 스마트폰을 뭐 좋은 걸로 바꾼다 이렇게 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플러스면 플러스지 별로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좋았다고요. 지금 올해 반도체 네. 시장 되게 좋았어요. 근데 왜 주가는 또 안 좋았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 반도체는 좋았는데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은 이유. 그것도 우리나라만. 아, 다른 나라는 괜찮았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 엔비디아나 네. 뭐 AMD 대만의 TSMC 이런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그렇게 주가가 부진했을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4페이지를 잠깐 그 3페이지 그림이 또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뭐 제목을 디커플링의 시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실적을 이제 같이 놓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이. 네, 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한 게 삼성전자 주가를 주별 단위로 끊어서 그린 것이고 회색 그래프가 이제 영업이익을 주간 단위로 쪼개서 제가 쭉 플로팅 해놓은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를 보면 거의 똑같죠. 주가랑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거의 같은 방향으로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우리 0.91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2018년도 이후로는 그게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실적하고 주가의 모양새도 좀 달라지고 네. 괴리도 많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0.14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를 되게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 네, 네, 굉장히 네. 왜냐하면 이제 R스퀘어 값이 되게 낮기 때문에 네. 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쩌고 굉장히 지금 상관계수가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올해 매크로가 안 좋은데 반도체는 좋았단 말이죠. 네. 그 반도체가 좋으면 반도체 실적이 좋겠죠. 실제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상반기 때 3분기까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고. 근데 주가는 물론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언더퍼폼을 심하게 했다.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오는 것이고 왜 이렇게 안 오른 거예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뭐 얘기하자면 이제 좀 긴데 뭐 일단 네. 안 오른 것도 잠깐 제가 그림을 갖고 왔으니까 네네. 설명을 드리면 그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3월 19일에 이제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던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삼성전자의 주가 네. 그리고 빨간색이 하이닉스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요. 그 맨 위에 있는 거는 코스피에서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빼고 나머지를 보면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로 10월 말까지 그래프인데요. 네. 코스피에서 이 두 회사를 빼고 보면 72%가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2%가 올랐고 네. 하이닉스는 그 절반인 1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안 오르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왜 상황이 주가가... 왜 그런지 그렇죠. 조금 이유 저희가 예, 봐야 되는데 예. 그 5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5페이지에 그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반도체 주식 중에서 우리 인기가 좋은 주식이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AMD 그다음에 대만의 TSMC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엔비디아랑 AMD의 현재 수장들 네. CEO가 다 대만계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라는 분이 이제 설립도 하셨고 현재 CEO를 맡고 있고. 네. AMD는 사실은 이제 회사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쓰러질 뻔했는데. 리사수. 예, 네, 리사수가 등판을 하면서 네. 지금 AMD가 완전히 그 제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대만계라고 이제 제가 묶었습니다. TSMC, 엔비디아, AMD. AMD를 대만계로 묶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한국계. 한국계로 묶어서 비교를 한 것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삼성 SK가 훨씬 더 훨씬 높은데? 더 돈을 많이 벌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주가를 보시면, 네. 그 뭐 예전에는 2016년도 이전에는 삼성 우리가 더 잘 나갔는데 좋았어요. 네. 그게 맞는 거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역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역전이 됐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완전히 네. 간격이 완전히 벌어졌죠. 네. 저쪽은 주가가 날아갔는데. 삼성은 이제 겨우 전고점을 네. 돌파를 했고 하이닉스는 아직 연초 대비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니까 네. 상당히 좀 그 이상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유 좀 얘기해 그러면 주세요. 이제 차이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차이가 뭐냐? 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IDM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합 반도체 업체라 그래서 네. 반도체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직접 제조도 하고 패키징까지 다 하는 아, 다 만드는 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대만계는 이게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죠. 엔비디아는 설계하고 네, 반도체 설계를 하고 AMD도 마찬가지고 AMD 설계하고 그거를 TSMC가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분업화 모델에 대한 가치가 훨씬 높아졌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럼 왜 그럴까? 그럼 네. 그거는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저는 뭐 핑계를 대자면 네. 이게 다 인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아, 모든 건 다 인텔 때문이다. 네, 인텔이 결국은 자기네 인텔이 사실 인텔도 IDM 업체로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얘네가 주가가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그 반도체 지존이라는 이제 이런 영광은 없고요. 그 지금은 기술 개발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받는 이런 모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같은 IDM 계열에 있는 우리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 업체들도 다 조금 좀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압도적이라고 보긴 그렇고 네. 조금 뭐 좋기는 하지만 계속 불안감이 있어요.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좋았던 것이 일시적으로 그 코로나로 인한 재고 축적 수요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었느냐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압도적인 실적이 안 보여준다면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전략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이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에 들어가서 네.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는지 이런 요구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과 대만계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인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네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인텔은 뭐 외계인급 기술로 반도체를 만든다. 그렇죠. 인텔 인사이드는 무조건이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뭐 광고에도 보면 이제 외계인들이 등장하고 아, 맞아요. 네, 인텔 광고에. 예. 예. 그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텔 실제로 예, 외계인들 지하실에 가둬놓고 받아서, 예, 고문한다. 예, 뭐 그렇죠. 그런 예. 뭐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나 서버도 네. 신제품이 빨리 나와야 거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맞는 뭐 DRAM을, DRAM을, 네, DRAM을 새로운 DRAM을 더 많이 넣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덩달아서 조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만계가 저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2016년도 반도체 네. 산업을 보면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바뀝니다. 우리 그 앵커님 그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이요? 네.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알파고가 등장을 합니다. 네. 알파고? 네. 알파고? 구글의 알파고? 네. 구글의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네. 전 세계 컴퓨터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16년에 제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 알파고의 칩을 네.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였거든요. 아, 알파고 칩을 만든 회사가 그때 엔비디아였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엔비디아 그때 이제 사실은 저희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걸 보면서 네. 참 신기하다 이랬지만 네. 그때 이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그냥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야 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뭐냐면 기존의 네. CPU에서 네. GPU. 네. GPU로 뭐라고 헤게모니가 좀 넘어가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인텔은 네. 핵심 엔지니어들 무려 12,000명을 내보냅니다. 왜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그건 아니고 이제 뭐 나름대로는 전략을 세웠어요. 이제 인텔도 네. 기존의 CPU만 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네. 회사를 M&A하고 뭐 이런 전략을 세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무려 12,000명의 엔지니어들을 내보내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아, AMD 가고 네, AMD 가고 엔비디아 가고 TSMC를 간 거죠. 아. 그래서 그 회사들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아. 이제 거기서 전략적인 미스가 나오면서 네네. 결국 이렇게 이제 판세가 바뀌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모리는 사실 CPU를 따라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쪽 기술 개발이 안 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짓눌리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 좀 벌어졌다. 그리고 왜 저 뭡니까 그 한참 비트코인 열풍 불 때 그때도 네. 이 GPU 맞습니다. 네.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동시 연산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뭐 이게 엄청나게 빠르다면서요. 연산 속도가 연산 처리 속도? 그래 갖고 뭐 지난번에 제가 이준우 기자님 앞에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사실은 뭐 그 자체가 빠른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잘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병렬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나를 그 저 프로세싱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를 동시에 여러 개로 나눠서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GPU가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그런 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엄청 또 많이 팔렸었죠. 가격도 네네. 좀 올라가고. 자, 그렇게 뭔가 우리나라계 반도체 회사랑 대만계 반도체 회사의 시비가 좀 엇갈리는 네네. 상황들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돈들은 대만계 반도체 회사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뭐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극복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복을 해야죠. 네. 극복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대만이라는 그 나라는 사실은 네. 그 6페이지 그러면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려놓은 건데 아래 있는 그림이.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 뭐 퀄컴,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TSMC가 칩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ASE라는 회사가 패키징을 해 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호나이로 들어가서 호나이 이게 폭스콘이죠. 폭스콘으로 들어가서 아이폰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 폭스콘이 호나이예요, 회사 이름이? 네, 회사 이름은 호나이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폭스콘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직접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데 데이터 센터로 이제 들어갑니다. 납품하고. 예. 그래서 이 양 끝단에 보면 이제 미국 회사들이죠. 반도체랑 맨 끝에 이제 애플, 그다음에 구글과 아마존 그 중간에 네네. 핵심 축을 대만이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삼성도 껴야 되는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네. 어쨌든 핵심 축은 현재 대만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느냐. 네. 이제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이라도 TSMC 자리를 빨리 어떻게든 쉐어를 늘리는 게 확실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 괜히 뭐 따라가다가 괜히 또 네. 따라가기만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네, 뭐 이제 그건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네. 이제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칩을 생산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잘하는 회사가 그걸 대신 처리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그런 모델이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새로운 신규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들어오긴 너무 어려운 시장이죠,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어쨌든 최첨단 공정. 그렇죠.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을. 현재 삼성전자, 뭐 TSMC 등 정도밖에 없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페이지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조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밸류 체인의 핵심에 이제 중국의 제조 산업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바뀔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의 그 그림을 보면은 전 세계 ICT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맨 윗단은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죠. 역시 다 대부분 다 미국 회사들. 아,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 네. 뭐 저희가 얘네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IT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네. 뭐 콘텐츠를 제공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서비스 업체가 있고 그 아랫단에는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델 이런 회사들 있겠죠. 자동차도 사실 이제 나중에는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요. 애플도 서비스가 좀 좀 걸쳐 있는 거죠. 애플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애플이 그럼 그만큼 실적이 좋아져서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이 기존의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 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네. 그만큼 올라간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것들이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애플, 테슬라 옆에 삼성전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죠. 네.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가요? 아직은 뭐 그러니까 삼성이 서비스 업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아니 하드웨어 요즘 스마트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미국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 미국 관점에서 미국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부품 업체들이 있고 전자 부품 중에 한 절반이 반도체입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금액도 써놨는데 전 세계 IT 하드웨어 시장 규모가 한 2.5조 달러 네. 정도 되고. 거기에 전자 부품이 한 30% 좀 넘는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서 네. 한 8천억 달러가 부품 가격이고요. 그 중에 약 절반 정도인 4천억 달러가 이제 반도체가 되는데, 네네. 그 반도체에서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팹리스 파운드리 네. 그쪽이 차지하는 게 한 1천억 달러 정도 시장이에요. 그래서 팹리스 시장이 한 1천억 달러. 요게 이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다 뭐 이제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팹리스 업체들의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게 파운드리가 되겠죠. 네. 이제 그거를 거의 TSMC가 뭐 시장 점유율 뭐 절반 이상 한 60% 가까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TSMC가 다 먹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은 삼성이 잘 해서 네. 포지셔닝을 잘 해서 저쪽에 들어서 미국 업체들과 협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게 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기업들도 좋아하겠죠. 한 회사만 파운드리 하는 것보다는 삼성.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같이 하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삼성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네. 삼성의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SMC는 TSMC 전 세계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지만 네. 이 칩에 TSMC 로고가 찍혀 있는 칩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아. 그죠? 대신 만들어 주는 거죠. 납품만 해 주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삼성은 이제 자체 브랜드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거부감이 경쟁자라는 거죠. 네. 경쟁자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는 어떤 전략, 네. 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다음으로는 그 최근 이제 반도체 그 상황들 조금 중간 진단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네. 아까 우리 좀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 바로 네. 지나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D램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여기 이제 D램 가격을 제가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2016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네. 좀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고점을 보면은 그 18년 1월 뭐 거의 한 뭐 10달러 뭐 이렇게 갔던 거죠. 현물 가격 기준으로 네네.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뭐 3달러가 안 되니까. 2.8달러니까 뭐 70% 이상. 3분의 1 가격으로. 예, 그렇게 좀 빠져 있고요. 네. 단기간을 보면은 D램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이 긴 그림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좀 약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이런 정도 이제 모양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니, 근데 그 17년, 18년 혹은 뭐 늦게 봐도 한 19년 이 전까지가 그때가 워낙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말씀하시는 분이 뭐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원래 정상 가격이고 사실은 예. 지금도 우리가 뭐 반도체가 뭐 안 좋다 그러지만 D램 같은 경우는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뭐 마진이 30% 40%가 나고 있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주가가 되려면은 결국 이제 이게 좀 움직여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은 네. 뭐 지금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반도체가 뭐라 그럴까요?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길게 짧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네. 조금 긴 그림에서 보면은 그다음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보고 있고요. 바닥을 다지고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근거는 보통 뭐죠? 뭐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아, 다음 페이지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있는 이제 그림은 뭐냐면은 네. 뭐 막대 그래프가 쭉 있는데 네. 우리 밑에서부터 보면 빨간색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까지의 그 캐펙스죠. 설비 투자.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IT 업체들의 설비 투자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3분기에 보면은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늘었고 이게 이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버.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네. 그 얘기가 사실은 이제 저희는 뭐 계속 좀 듣고 있었고 네. 또 최근에 대만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페이스북도 곧 투자에 좀 증설에 나선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네. 왜냐면 이 회사들 실적이 되게 좋아요. 실적이 되게 좋아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결국은 그게 재투자가 시작이 되면서 올해는 조금 다른 업체들은 좀 쉬고 있었는데 네.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투자가 좀 재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네. 상황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하지만 있습니다. 그 가격 상승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18년 뭐 이렇게 막 오르는 건 아니죠? 약간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만 해도요. 왜냐하면 네.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는 원가는 조금씩 떨어지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 혹은 좀 의미 있게 좀 증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내년도 시황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빅 사이클 또는 슈퍼 사이클 이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이제 벅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추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주가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가 이도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오히려 완만하게 좀 더 길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보다는 네. 실적 추정치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주가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적 좋다고 또 주가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라서요. 네.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골고루 봐야 될 것 같다. 네. 자, 그럼 과연 어느 정도나 올라갈지 잠시 저희가 전화 말씀 좀 듣고 와서요. 이승우 연구위원님과 함께 전망 조금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투자를 하다 보면 야 주가 지수는 올랐다는데 왜 내 주식은 이러지? 아니면 주가는 빠졌다는데 왜 나는 좀 올랐네? 내가 잘했나? 이런 생각도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주가 지수랑 내 주식과의 괴리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 지수 자체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안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측과 분석 같은 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 또 현재 주가 상황들을 내가 또 분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꼭 반도체를 여러분이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위원이시죠. 자, 과연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지난 전반전에서 대만계 이른바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확 벌어지게 된 주가가 이렇게 확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마 1분기 정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세계 글로벌 IT 회사들, 특히 서비스 회사들이 캐펙스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반전에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과연 갈 것 같은지 좀 뭐 디램 산업의 어떤 뭐 간략한 좀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역사를 아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그 프린트된 거에는 조금 지금 프린트 미스가 좀 났는데 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저기는 저기는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1984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그 반도체 매출액입니다. DRAM의 매출액 그래프이고요. 여기 Y축을 제가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증폭돼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다운턴이라는 게 1985년도에 있었는데요. 네. 그게 그때 왜 다운턴이 왔느냐? 이제 삼성이 그 DRAM 산업에 진출을 하고 나서 네. 일본이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DRAM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덤핑쳤군요 한마디로. 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일단 감가상각이 끝난 라인에서 그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강제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삼성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네. 그 상태가 계속 갔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85년과 86년도에 걸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는 이제 플라자 합의. 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환율이 갑자기 두 배가 된 거죠. 두 배가 되면서 일본의 원가 경쟁력이 확 떨어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86년도에는 그 미일 반도체 협정 네네. 이거를 체결을 해서 그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컨트롤하게 됐습니다. 아, 일본이 우리나라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에게 강력한 견제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 DRAM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공급 조절 효과가 생기면서 가격이 뛰었군요. 쭉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쭉 올라가게 됐고 그거를 그 과실을 누가 다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이 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살아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옵니다. 슈퍼 사이클. 네. 반도체 첫 번째 슈퍼 사이클이 결국 PC. 네. 이제 93년, 94년, 95년도 가면서 그때 대박을 PC 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네. 됐죠. 네. 대박을 치면서 이제 첫 번째 슈퍼 사이클에 나왔고 이때 이제 삼성이 굉장히 체력을 비축을 하고 뭐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고 세계 넘버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잠깐 그 너무 좋아서 왜냐면 처음 겪어보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네. 과잉 투자가 있었고 아. 그 여파로 이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 업체들이 경쟁력 떨어진 업체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이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99년도 2000년도 넘어갈 때 Y2K 네. 예,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제 PC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아, 그때 급증을 했나요? 네, 급증을 했습니다. 어. 네. 그때 이제 한참 제 기억엔 이제 막 Y2K 뭐 얘기도 있었고 PC방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Y2K 때문에 이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PC를 갈아야 된다고 뭐 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된 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증권사들도 PC 다 바꿨습니다. 이제 그때.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때 이제 다 바꿔서 너무 좋았는데 다 바꾸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꿀 게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IT 버블이 깨집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9.11 테러까지 나면서 네.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때 무슨 판단을 하냐면 이제 D램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꺼내든 게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네, 낸드 플래시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그 사장이셨던 황창규 사장께서 아 황해 법칙. 네, 황해 법칙을 네. 발표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D램보다 낸드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D램 삼성이 또 D램을 좀 살살하니까 네. 산업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D램을 살살하다 보니까 이제 대만의 D램 업체들이 우리가 이때 좀 잘해보자 이렇게 나오면서 뭐 정부도 도와주고 은행들도 도와주고 하면서 대규모 또 투자를 합니다. 한국 따라잡기 나섰군요. 네, 사실 이제 그때 대만이 좀 흥분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대만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높았어요. 2006년도에 네. 잠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판이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투자가 왔는데 그때 하고 나니까 이제 삼성에서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D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D램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3년 내리 마이너스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2007년, 2008년, 2009년 특히 2008년에서 9년 가면서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까지 오게 되면서 대만은 이제 대만 D램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해놨는데 네. 그걸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문을 닫는 상황이 됐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 뭐 뭐라 그럴까 싹 청소가 됐다고 할까요? 이때 이제 이른바 치킨 게임 막 했던 게 이때쯤입니까? 치킨 게임은 계속했습니다. 아, 계속했어요, 그거는? 네, 치킨 게임은 계속 해와서 네. 삼성이 점유율이 늘어날 때마다 한 업체씩 한 업체씩 떨어져 나가게 된 거고. 추억의 이름들이 이제 막 나오는군요, 이때. 예. 그러면서 특히 이제 2007년, 2008년, 2009년대 이거 큰 다운턴이 겪어지면서 이제 대만이 거의 이제 몰락하게 되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올랐다가 결국은 계속 경기 안 좋았거든요. 유럽의 네. 재정 위기까지 오면서 2011년, 12년도에 다시 한번 좀 다운턴이 오고 그거를 이제 구해준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반도체가 D램이 다시 좀 호황을 맞았는데. 3년 동안 이제 스마트폰이 좀 호황을 보이다가 네. 스마트폰 성장이 둔화되니까 다시 또 이제 다운턴이 왔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던 차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산업을 구해준 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파고입니다. 네. 네.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기존에도 뭐 이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를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기업들도 이제 관련된 투자가 이제 급증하게 되고 거기에 아까 뭐 비트코인 열풍까지 겹치면서 네. 비트코인에도 또 DM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7년, 2018년까지고요. 제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2년 연속 DM 가격이 오르는 거. 네. 슈퍼 사이클을 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 보통 이제 슈퍼 사이클 이후에는 항상 조금 그 휴지기가 오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죠, 2019년.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올해도 사실은 좀 쉬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이클상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괜찮으면서 이 하락 사이클이 좀 짧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클라우드 업체들의 투자가 다시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2년도가 사실은 전 더 좋게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DDR5가 네. 사실은 이제 내년도 말부터 시장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DDR5 칩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칩 네. 사이즈가 좀 크다는 거예요. DDR 칩 사이즈가. 칩 사이즈가. 네. 네. 왜냐면은 그 부가적인 컨트롤러 회로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DDR4 칩보다 DDR5 칩이 한 10에서 15% 정도 더 커지게 되고요.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수입이 커지면 그만큼 만들어지는 개수가 줄어요. 줄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네. 공급이 그 많이 못 늘어나게 되니까 아. 오히려 저는 사실은 2022년도 상황을 네.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가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올해 그 내년도 상반기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이제 주가는 그 동안에 우리 짓눌려 있던 DRAM 쪽 네.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많이 만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DRAM의 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좋아질 테니까 훨씬 네네. 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준비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우리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의 뭐 설비 투자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급 상황 등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 12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뭐 요거는 이제 저희 추정치가 좀 일부가 들어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은 올해 투자가 지금 반도체 쪽에 투자가 28.9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사실. 네. 굉장히 많이 했고 그중에 인프라 투자, 즉 건물하고 유틸리티 설비 그런 거 투자하는 게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장비 쪽에 투자가 된 거는 한 18조 원대. 네, 네, 네. 이제 투자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DRAM, NAND,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전부 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뭐 DRAM 11조, NAND 13조, 시스템 반도체 9조에서 33조 정도가 투자가 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는 이제 올해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장비 투자는 24조 정도가 돼서 상당히 많이 늘어 한 30% 이상 이제 늘어나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비 투자가 24조요?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사실은 이제 실적은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물론 이제 그 회사들의 주가라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야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내년도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제 올해 10조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 중에 인프라 투자가 한 5조가 네. 되는데 내년도에는 투자가 좀 늘어날 것 같고 인프라 투자는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인프라면 정확히 뭐죠? 건물이죠, 건물. 아, 인프라는 건물. 네, 건물하고 뭐 도로, 그다음에 유틸리티 설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이제 뭐 정말 반도체 만든 장비들, 뭐 기계장비 그렇죠, 이런 기계장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면은 장비 투자가 올해보다 한 50% 이상 네. 증가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장비 주들 또 소재주들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내년도 가면서 상황은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주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급하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죠. 뭘 이제 중간중간 바뀌긴 하는데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내후년도 2022년도 가면서 DDR5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네. 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저주저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 같은 걸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뭐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여전히. 최근에 좋아한 거죠. 아까 그 저 시작하기 전에 박재영 차장 얘기 좀 들었는데 네. 지금 그 1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13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차트가 2000년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하고 주요 이제 수급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면은 그 빨간색이 이제 외인입니다. 외인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엄청 팔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한 5년부터 계속 팔았군요. 네, 계속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다 이제 대구 파는 거죠. 대구 파는 것이고 개인들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 그래프인데 개인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 또 계속 팔았습니다. 그죠?
계속하고. 아, 그러네. 꾸준히 파셨네.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니까 자사주 살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물량을 줄여 나간 거죠. 네. 그렇게 됐다가 사실은 계속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2020년. 아이고. 인데 갑자기 이제 개인들이 전에 보지 못한 매수가 나타난 겁니다. 진짜 많이 사줬다. 예, 거의 뭐 한 9조 원 어치를 올해 네. 들어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쭉 사게 됐고요. 그때 외국인들은 거. 엄청 팔았죠. 반대로 네. 엄청 팔았고 기관은 사실은 이제 계속 펀드 환매가 계속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7월에서 네. 10월 사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2조를 순매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딱 끝나니까 끝나니까 11월 5일부터 지금 2.5조. 네.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요 그래프만 보면 이제 이런데 그 앞에 있는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저 저만큼까지 사진 않겠지만 네. 살 룸은 많다는 겁니다. 아. 살 룸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과거랑은 달리 주가도 이제 좀 반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주식 수급도 상당히 좋다,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환율이랑 이제 연관지어서 그 많은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그 저기 바이든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네. 그 뉴스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백신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 시장 자체가 약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머징 마켓으로 펀드 플로우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떤 종목을 살까 하고 봤더니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안 오르고 너무 싼 거죠. 네. 그러면 뭐 그냥 부담 없이 네, 부담 없이 쭉 이제 사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돼서 아까 전에 뭐 제가 지금 주식을 예측하는 그 변수가 과거랑은 달리 굉장히 어렵다고는 했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펀더멘탈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급도 좀 보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사실 뭐 나쁜 거는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얼마까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그동안에 억눌렸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향후 주가는 시장을 굉장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 상황으로 보건 아니면 현재 반도체 시장 상황으로 보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아마 주가 지수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네. 높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그럼 네. 하이닉스가 좋으냐, 삼성전자가 좋으냐 이렇게 뭐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고 잘 분석을 해보면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큰 차이가 별로 없고 지금 이제 펀더멘탈만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카드가 많죠. 네, 뭐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뭐 OLED도 있고 반도체도 네. 있고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비슷하게 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제일 못 올랐거든요. 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상당히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안 오른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별로 그럴 건 없다는 거죠 우리. 아 뭐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뭐 네. 100% 맞추지 못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그 3%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올해 하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올라갈 때부터 하반기 때는 디램 가격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네. 백신도 나오고 미국 대통령도 뭐 트럼프가 좋냐 바이든이 좋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사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정적인 그 인물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도 좀 완화될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업체들이 투자도 좀 늘려나갈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면 그 빅테크들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예를 들면 반독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혹시 가시화되면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 이런 건 혹시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이죠. 특히 네. 뭐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소비 여력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컴퓨터 하나 두 개 살 거 하나 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증세를 하고 뭐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미국도 빨리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바이든의 공약은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뭐 1, 2년 내에 실현되기보다는 조금 뒤로 연기하고 지금 당장은 조금 원상 복귀시키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독점 지금 뭐 어떻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일단은 경제부터 좀 살려야 된다는 판단을 아마 민주당 정부도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두 회사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아마 오늘 방송을 쭉 들으셨으면 아마 정보량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어떤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유진 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반도체 시장 전망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승우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